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제가 마음이 바빠요. 지금도 오늘도 출근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구근을 심습니다. 이거 튤립이에요. 튤립하고 지금 알륨인데 제가 알륨을 작년에 두 개 심어가지고 하나는 그냥 땅속에 놔뒀고 하나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려놨다가 이제 여름 저장하고 이제 심는 거예요. 여기 한쪽에 여기랑 이제 여긴 튤립 계속 이렇게 심고 튤립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거 작년에 튤립 제가 한 5개 심었었는데 지금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 앞으로 이제 계속 심을 거고 여기 양 사이드에다가 알륨을 심어 봤어요. 작년에는 저쪽에 저 끝에 쪽에다 저쪽에다 심었는데 올해는 여기 이제 완전히 튤립 여기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동인의 원 바이오 이 흙으로 여기 거름을 주고 이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여기 이제 내년 봄에 튤립 예쁘게 볼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마음이 바쁘니까 더워요, 더워. 그래서 한번 심어 볼게요. 지금 이제 요 자기 몸집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깊이에다 이렇게 심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땅을 이렇게 파고 지금 이렇게 요 아이들을 지금 아, 뒤에는 제가 굵은 걸로 이렇게 묻었고 여기는 이제 앞에는 좀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 이제 튤립이 엄청 많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가 살균 다 했어요. 밤에 한 시간 정도 물에다가 담갔다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년에 심었던 그 튤립을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심을 거예요. 여기다 전부 다 심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튤립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원종 튤립이랑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심는 거예요. 이제 이 앞에다가 원종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뒤에다가 앞에다가 심어주고 여기는 다 이제 다알리아 키 큰 애들 아니 다알리아 튤립 다알리아가 왜 다알리아가 나오지? 튤립을 이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심다가 또 이제 저는 또 일을 하러 왔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출근을 하고 일단 이제 출근을 하고 지금 요 아이들만 작년에 키웠던 튤립만 이렇게 이제 묻어놓고 갈 거예요. 그래도 날이 다행히 지금 춥지도 않아서 좀 다행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 덜 춥답니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심었던 요거부터 이제 이렇게 심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파서 제가 이거 토둥이네 원 바이오 흙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섞어줬어요. 이제 여기 섞어서 이제 저쪽에는 심었고 이제 여긴 또 다른 튤립 심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도 골라내고 이거 거름 흙 배양토 토둥이네에서 판매하는 원 바이오 그 배양토가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이거 가져오면서 이제 토둥이네에서 이거 판매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야생아들 여기 심으면서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다른 용토보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발효된 그 거름이라고 바이오 용토? 근데 이게 토둥이네에서 한번 구입해서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이거 식물들이 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건강하게 잘 되는 한번 이거 토둥이네에서 원바이오 이거 흙으로 구입해서 한번 야생아들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지금 또 이렇게 파면서 돌 있는 거는 돌 좀 빼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밭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여기다가 이거 심을 거예요. 튤립. 저는 이렇게 했어요. 땅을 파고 여기에다가 그 원 바이오 용토 이거 용토 토둥이네에서 파는 원 바이오 용토를 여기 흙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섞어요. 땅을 파면서 일부 먼저 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넣고 이렇게 섞어줘요.
원래 자기 땅에 있는 흙이랑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그러면 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진짜 튤립도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이렇게 봤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요거는 다 제가 어디갔어 이거 요거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애들이에요. 요거 불량도 아닌데 불량이라고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사장님이 저 이거 심으라고 어떤 꽃이 필지 모르니까 심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요거 다 살균을 해가지고 온 거죠. 좀 요렇게 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뿌리 쪽이고 여기 이제 싹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얘 몸집보다 두 배 정도 두 배 반에서 세 배 정도 깊이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씩이라서 여기 땅을 깊게 이렇게 파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덮어주고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나란히 한번 원종 튤립 심기 전에 얘네들 한번 심어보려고 여기 팠습니다. 여기 그래서 좁게 팠어요. 이건 그냥 한 줄로 심을 거라서 이게 얘네들이 어떤 꽃이 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거 구금 받아보신 분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껍데기가 없다고 불량이라고 하시는데요. 불량 아니에요. 일부러 껍데기 까서도 심거든요. 요거는 이제 너무 바싹 말라 있으면 요 아이들이 심기 전에 이렇게 바싹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딪혀서 벗겨지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상처가 나도 요 아이들 다 살아요. 여기 눈이 있고 요 뿌리가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산답니다. 저 작년에 정말 이거보다 더 우스운 애를 예쁜 사장님이 불량이라고 주셔가지고 소다맘이 한번 심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날 것 같은데 불량이라고 다들 자꾸 얘기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저기 알림 진짜 건강하게 꽃 예쁘게 봤잖아요. 저 그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약간 불량인 듯한 애를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싹 나오는 요거를 위로 가게 하고 요렇게 심는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다 몰라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름표는 이렇게 같이 묻어줬습니다. 이렇게 같이 묻어주고 요 앞에는 원종 튤립 아이들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시간 내서 지금 와서 급하게 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이거 튤립 그건들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제 내년에 예쁘게 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튤립 심었습니다. 오늘이 11월 15일 구근 튤립 구근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